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파일을 읽을 뿐만 아니고 파일 안에다가 이제 내용들을 입력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보에서 파일들을 읽어가지고 그 결과값들을 텍스트 파일이나 CSV 파일, 뭐 JSON 파일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 몽고디비나 뭐 MySQL 이런 곳에다가 파일들을 또 입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의 용도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번에는 이제 파일들을 미리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이름을요. 그래서 save 파일이라는 변수값으로 저희가 파일을 만들 거고, 파일을 만들 때도 op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똑같이요. 근데 전번에 읽을 때는 r이라는 옵션을 사용했는데 이제 w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save 파일,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이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 겁니다. 미리 안 만들어져도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w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우선 save 파일이라는 것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써야잖아요. 쓸 때는 save 파일의 write 함수, 그러니까 open하고 write 요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 오픈을 해서 리드 라인으로 읽었잖아요. 예, 그렇게 쌍으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뭐를 할 거냐? 저희가 이제 주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번호나 그런 것들을 뭐 입력한다고 했을 때 조정원 010 0000 0000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저장하면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한두 개 정도 더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홍길동 010 1111 111, 그 다음에 헐크, 예, 헐크 너는 예, 3333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명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할 것이고요. 항상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오픈을 하면은 클로즈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클로즈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F4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저장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좋은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공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save 파일이라는 것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코딩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이 save 파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경로에 이렇게 열렸을 겁니다.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 이 안에 있는 문자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저희는 이제 한 줄씩 좀 저장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한 줄로 완전히 이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단을 나눠가 저장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아예 한 줄로 이게 쫙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이렇게 나눠야겠죠. 행을 나눠야겠는데 요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저장을 하냐. 여러분들요, 앞에서 읽을 때도 저희가 특수 문자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한칸 아래로 내리시면은 여러분들이 역 슬래시 n이라는 것이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수 문자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문자에는 표시가 안 되죠. 근데 이역 슬래시 n을 이용을 해서 n이 말 그대로 한칸 내린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도 똑같이 역 슬래시 n, 여기다가는 제일 마지막이라고 안 줘도 되는데 그냥 여기도 역슬래시 n을 해서 똑같이 통일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세이브 파일 같은 건 지울 필요 없고요. 그냥 다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다가 있었던 내용들은 다 없어지고 다시 이걸로 교체가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A라는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 A라는 옵션은 기존 거에다가 우리가 어펜드를 시킨다는 의미여가지고요.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라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은, 저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세이브 파일 했던 것을 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전번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좀 활용을 해보시면은 save_file.txt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다시 불러오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불러오도록 할 건데, 전번에 했던 소스 코드를 그대로 이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close라는 것을 이 앞쪽에다가 붙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붙이고, 그 다음에 save 파일 점 텍스트 파일, 이거는 파일을 위에서 생성한 파일을 불러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직상으로는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불러오면은 불러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F5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F5키를 누르시면은 저장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불러오려고 했더니 안 불러오죠. 출력이 안 됩니다. 소스 코드는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 실습을 같이 했다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못 불러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물고 있어 가지고 아직은 이것을 클로즈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불러올 수가 없는 형태예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꼭 클로즈를 해서 텍스트 파일을 정확하게 이 만들었던 것을 불러왔던 것을 종료를 시키고, 그다음 세이브가 다 되겠죠. 종료를 시키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불러오시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그러면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F5키를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하고 다른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떤 오류냐면 또 디코딩 오류예요. 디코딩 오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이브를 할 때는 요거는 그냥 한글 문자열들을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디코딩이나 그런 거에서는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불러올 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한글은요? 여기다 인코딩을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여기서 저장이 되고 불러오고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세이브 파일 같은 경우에도 이 뒤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파일도 지금 가져온 거잖아요. 객체를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클로즈를 해서 이제 종료를 시켜줘야겠죠. 네,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은 저장을 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저장했던 것을 불러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 값들을 현재 텍스트 파일에다가 저장하고 가져오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것들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JSON 파일도 어차피 텍스트 파일 형태인 것이고요. CSV 파일 같은 경우도 이제 콤마, 쉼표가 있는 그런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파일을 가져오는 거, 저장하는 거, 저장하고, 그 다음에 불러오는 거, 그런 두 개를 이렇게 순서대로 배웠습니다.